안녕하세요, 수리인공구입니다. 요즘엔 가성비를 앞세워 제품을 출시하는 여러가지 브랜드가 있는데요, 오늘 또한 그런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브랜드 HPT에서 충전 그라인더 프로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말도 안 되는 성능과 기능을 갖고 있어요. 사용해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품의 스펙만 본다면 타사 충전 그라인더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볼 제품은 메이저 브랜드 M4 배터리와 호환되는 충전 그라인더 MA20-AG185 Pro, D4 배터리와 호환이 되는 충전 그라인더 DW20-AG185 Pro입니다. 일반 충전 그라인더와는 다르게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HPT 충전 그라인더의 구성품으론 그라인더 베어툴, 사이드 핸들, 5인치 그라인더 커버, 그라인더 렌치, 그라인더 만조와 너트 세트, 설명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PT 그라인더의 모터는 강력한 브러시리스 모터로 되어 있고, 1단부터 3단계까지 속도 조절이 가능하며, 1단일 경우 최대 4000rpm, 2단일 경우 최대 6000rpm, 3단일 경우 최대 8500rpm입니다. 베어툴의 무게는 약 1.2kg이고 배터리를 장착 시 1.8kg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냥 평범한 그라인더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 그라인더에 킥백 방지 기능이 있다면 어떨까요? 킥백 기능은 사람의 힘으로 견디지 못할 만큼 강력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손목에 큰 부상을 안겨줄 수가 있는데요, 그 기술을 HPT 그라인더에 접목시켰습니다. 충전 그라인더는 빠른 속도로 절단석이 회전하며 모재를 잘라주는데, 그라인더로 인한 사고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위험합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날의 끼임 현상 혹은 튀임 현상, 그리고 작업 중 그라인더 날이 깨지거나 떨궜을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위험 부담은 HPT는 잡았습니다. 당연히 공중에서 떨구게 되어도 제품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그라인더의 스위치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제거하시거나 나도 모르게 켜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배터리를 장착해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스위치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시면 작동되는 안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라인더를 작동하시다가 제품을 껐을 때 멈추는 속도가 타사 그라인더에 비해 엄청 빠르죠.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제품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실제 사용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바로 잘라보러 알레고. 제가 잠시 촬영 전에 사용해본 결과 생각보다 킥백 방지 기능이 예민하진 않더라고요. 엄청 위급한 상황에 작동이 되는 건데,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이 정도는 안 꺼져요. 근데 이게 180도로 휙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자르다 걸려서 휙 튀거나 휙 제껴지거나 떨궜을 때 작동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킥백 센서가 상당히 예민해서 충전 드릴 드라이버처럼 잘 작동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럼 간단하게 연마 작업과 커팅 작업, 그리고 살짝살짝 180도를 돌려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예민함을 느낄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연마 작업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연마할 때는 전혀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RPM을 3단으로 했을 때 일반 유선 그라인더에 비해 성능이 그렇게 뒤처진다? 이런 느낌은 들지가 않습니다. 커팅 작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대각선으로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하다 10점이 났다. 이런 식으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 때 빠르게 멈추면서 절단성 날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잘라볼게요. 과부하를 먹으니 꺼집니다. 이것도 걸려서 꺼진 건가? 살짝 툭 걸렸었거든요. 그럼 살짝 충격 테스트 해볼게요.
제품이 얼마나 힘을 받쳐줄 수 있는지 약간은 무리하게 힘을 줘서 눌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르고 지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킥백 방지 기능을 인해서 불편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A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2초 정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불이 안 들어오게 되는데, 이 상태로 사용한다면 킥백 기능이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다시 사용하시고 싶다면 2초간 눌러보세요. A버튼을 2초. 그럼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땐 180도가 빠르게 회전할 시에 빠른 속도로 멈추게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HPT 충전 그라인더 프로 버전, 놀랍게도 6만원대 후반입니다.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스펙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거 가격 맞나요? 기념으로 HPT 5인치 그라인더 프로 버전 D4 호환 제품 빼어툴만 2개, 그리고 M4 호환 제품 빼어툴만 2개씩 나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참여 방법은 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스리이공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바